유니폼 감상평 하나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값을 넘으면은 예. 그 뒤로는 뭐 그냥 뭘 보던 좀 비슷하게 보인다 예. 그런 느낌인데 예. 아, 올해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예. 이렇게 기본값을 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피곤하면 눈에 쌍꺼풀이 치는데 이게 지금 맞아요 있어요 지금도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Chobi, the mid laner of Genji as they soon look forward to the Swiss stage of 2023 World Championshi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비 선수 오랜만입니다 뭐 최근에 서머 우승하시고 뵌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뵀네요 여기 오니까 기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롤파크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요. 예. 이건 좀 뭔가 신기하긴 하네요. 뭔가 한국인데 한국 같지 않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한국에서 롤컵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무튼 좀 신기한 느낌이네요. 원래 다른 롤드컵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순간 좀 실감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초비 선수가 숙소에 계시다가 바로 이제 그냥 차만 타고 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감이 안 나다가 오늘 롤파크에 오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지도 않을까요? 사실 실감은 계속 안 나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몸이 피곤하면은 사실 네. 뭘 거의 못 느끼는 체질인데 그 아시안게임 하고 돌아온 뒤로 젠지의 휴가가 길지 못해 바로 일정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눈에 피로가 계속 안 풀려가지고 그 사실 그냥 이 맨날 피곤하다가 디폴트로 깔려있다 보니까 사실 뭘 실감 나는 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아시안 게임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처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땠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이요? 네. 일단 좀 힘들기도 했는데 재미있었고 확실히 저한테 많이 좋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력적으로도 이제 심리적으로도. 뭐 초비 선수 경기력이 항상 워낙에 좋으신데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지니까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아시안게임도 좀 국제대회이기도 하고 사실 국가대표라는 이 이름값이 더 부담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솔직히 아시안게임 하는 동안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롤드컵 할 때도 크게 부담감을 안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메달 이렇게 수상할 때는 어땠어요? 뭔가 좀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기회가 흔치 않기도 하고 결국에는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애국가를 이제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들을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솔직히 금메달 따라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금메달 따라오는 거요? 예. 금메달 사실 따라오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못 땄을 때의 그 반작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싫어가지고 사실 금메달 따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반작용을 안 겪어도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도 해외대회라고 치면은 이제 초비 선수가 해외대회를 우승하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롤드컵에 들어오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비슷한 연관지어서 조금 더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 기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기분이나 하면 느낌, 뭐 마음가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냥 그냥 할 만한 거 없고 네. 뭐 아시안 게임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그거는 이제 패치 버전이 달라서 이제 또 롤드컵 때는 새로운 메타 파악이 빠른 게 또 중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롤드컵 아직 실감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 추첨은 잘 보셨을까요? 사실 저 추첨을 보진 않았고 그냥
한 그 조추첨을 실시간으로 안 보고 나중에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솔직히 별 생각 없긴 해요. 저 항상 기본 마인드가 어차피 다 이겨야 한다. 맞아요. 특히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다른 팀들 보기에도 기대되는 매치업이 있다면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 팀이 경기하는 거 이제 슬슬 보고 싶다. 이 팀이 이 배치에서 경기하는 거 보고 싶다. 지금 재밌는 매치업은 이제 KT랑 BLG가 네. 매치가 됐는데 그 매치는 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요? 저는 좀 이제 잘하는 팀들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SK와 LPL이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BLG와 KT 둘 다 우승권을 바라볼 실력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팀이 붙는 게 가장 볼만한 매치인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뭐 경기를 봐야 알겠지만 굳이 뭐 우승권 팀을 몇 개 정도 뽑아보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JD라던가 말씀하신 BLG라던가 뭐 젠지도 많이 뽑고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우승 후보를 가장 근접한 팀을 뽑아보자면 진동게이밍이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만나보고 싶은 미드라이너 항상 여쭤보는 거지만 해볼게요. 뭐 솔직히 만나보고 싶은 거 항상 없긴 했는데 이번 롤드컵 때는 스카웃 선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한 번도 대회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해서 대회에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궁금한다. 왜냐면 또 잘한다고 평가받는 선수니까 대회에서 만났을 때 어떨지 좀 궁금해요. 인터뷰를 슬슬 끝마치면서 사실은 보통 팬들한테 메시지 이런 거 하잖아요. 유니폼 감상평 하나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폼 감상평이요? 네. 저는 사실 뭐 그 일정 그 최소치라 해야 되나? 네. 그거를 넘으면은 그 이상으로는 어차피 저의 눈이 그 뭐냐 그 있잖아요 그 기본값. 예, 기본값을 넘으면은 그 뒤로는 뭐 그냥 뭘 보던 좀 비슷해 보인다. 그런 느낌인데 아, 올해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본값을 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뒤요? 네. 호랑이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유니폼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뭐 그래도 작년에는 좀 유니폼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올해는 뭐 딱히 불만이 없네요.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화이팅! 저번보다 나으면 됐죠. 네, 화이팅!